가을 산에 놀러 오니까 낙엽도 엄청 많고. 우와, 너무너무 싱그러워. 자, 그런데 저기 봐봐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낙엽이 춤을 춰. 낙엽이 춤을 춘다고? 괜찮아, 버니? 아, 진짜 춤을 춘대. 봐봐라니까. 우와, 그치, 그치, 춤을 추지. 우와, 날아가는 거잖아. 아, 춤추는 것 같잖아. 너는 이렇게 무드가 없니? 어머, 낙엽이 바람에 새들새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기, 미안한데요, 버니씨. 저거는 산들산들이 아니라, 후루룩! 몰아치는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 같습니다. 내가 안 놀 거. 레미 박사님! 왜 낙엽이 춤추는지 알려주세요. 저건 춤추는 거예요. 피 몰아치는지 알려주세요. 춤추는지 알려주세요. 안녕, 친구들. 여러분들과 사랑의 세계로 빠져들 닥터 레미요. 오늘 이 친구들이 가을의 세계로 막 가고 계시는데 낙엽이 멋지게 산들산들 춤을 추는 것을 보았네요. 맞아,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람이 마치 우리 낙엽을 훔쳐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낙엽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바람에 이렇게 휘리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지 한번 그 과학의 세계 궁금합니다. 과학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짜잔! 굉장히 재밌는 실험 도구들이 있네요. 허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도 접어주세요. 접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양면 테이프를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따단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스티로폼 공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보이나요? 낙엽이 춤추는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공기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자마자 막 그 단풍잎과 은행잎이 춤을 추듯이 스티로폼 공이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빨대에 나의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공기가 컵 안으로 들어가서 막 공기가 이동을 해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막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온도 차이, 춥고 덥기도 하고 또 기압,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도 생기는 현상이 바로 바람인데요. 공기가 들어간 순간 공기의 흐름이 이동을 하면서 바람이 움직여지고 그 바람에 따라 낙엽이 이렇게도 춤을 추고 저렇게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인 거죠. 바로 어떤 현상이요? 공기의 이동! 그 공기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바람! 어떻게 이 공기가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만들어지지? 또 그러면 이렇게 우 하면서 바람이 세게 만들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막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은 바로 공기를 볼 수 없으니 따뜻한 공기를 빨간색 클레이로 생각을 하시고요.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는 파란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온풍, 차가운 공기는 냉풍. 이렇게 냉기, 온기, 냉풍, 온풍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자, 이렇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요 서로 계속 이렇게 만나요. 가다가 이렇게 만나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면서 안녕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막 만나니까 하늘에 거대한 구름이 막 이렇게 섞여요. 막 둘이 막 섞여요. 막 섞여서 구름이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정든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이 섞인 강력한 소용돌이가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막 강력한 구름이 삼성되면서 천둥번개와 함께 하는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그 공기 바로 태풍, 큰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무섭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바람이 만들어지는 공기의 이동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낙엽이 마음껏 춤을 추는 것 같고 스티로폼이 또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오래 부는 게임, 누가 더 오래 춤을 추게 하는 게임도 한번 해보고요. 또 친구들과 바깥에 나가서 또 신나게 낙엽과 함께 나를 마음껏 춤을 추는 낙엽 가을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세요. 가을은 가을은 무슨 새... 아, 이 노래 아니잖아.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 아무튼 가을에 맞게 춤추는 나뭇잎이 되어보세요. 다음에도 우리 타운 대장님들과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초대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